안녕하세요. 행복한 코제나다 얘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저의 캠핑장입니다. 오늘은요, 방울이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방울이다육에서 소개된 아이들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또, 착하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다육들이 너무 착하고 정말 가격이 좋아서요.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방울이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생들, 묵은 군생들이 이번에 많았고,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꿀목대도 많았고, 가성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좋은 다육들? 글쎄, 없죠. 다 예쁘고,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 또, 착한 가격대 아이들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이거는 귀한 아이예요. 많이 없어요. 소개가 많이 안 되고 있고, 많이 없어요. 펜타드럼이거든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목대가 되게 블랙색으로 돼요.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뭐뭐 있냐면, 퍼플 딜라이트, 연봉, 그리고 또 비슷한, 집시도 좀 비슷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좀 이런 과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좀더 진한 더 보라색과, 그리고 목대가 굉장히 까맣게 되는 아이, 초창기 다육일 거예요. 아마 이 초창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옷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방울이 다육에서 요게 데리고 이걸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어왔는데 요게 10,000원에 소개가 됐거든요. 롱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갖고 심으면 아주 예쁜 펜타드럼 10,000원에 데리고 왔어요. 묵은둥이고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이제 롱분에 심어갖고 키우면 멋진 펜타드럼. 얘가 굉장히 오래되면요. 그, 좀 뭐라 하지? 더 블랙색. 그러니까, 완전 블랙색으로 보이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금아이가 또몇개 너무 싸게 사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게 맵이나 금이에요. 맵이나 금 데리고 왔죠. 요것도 아주 풍성하고 사이즈가 이게 11cm 포트거든요. 11cm 포트인데, 요게 가득 찼는데 이게 11,000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데, 이거 이제 가을 되잖아요. 지금이 가을이지만, 좀더 이제 좀 찬바람이 불어지면, 예, 지금 핑크색 라인이 있잖아요. 요게 좀더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노란 빛깔도 약간 핑크하게 빛깔이 나와요. 자구가 참잘 나와요, 이게. 그죠?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나오는 금아이. 메이비게나 금 정말 싸졌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얼굴 하나 2만 원에 그때 제가 그때가 한 4년 전, 5년 전일 거예요. 그때 그렇게 판매가 되어갖고 저는 그때 초보라서 달기 잘 모르니까 못 샀는데 와 진짜 달기가 너무너무 착해진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옛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거는 레드핑크 철화예요. 레드핑크 철화인데 이거는 완전 진한 핑크로 바뀔 거고 입장이 완전 똥똥하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나 진 핑크로 색깔이 바뀌진 않아요. 철화인데요. 지금 입장이 약간 길죠? 이거 다 짧아져요. 짧아지고 통통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요게 얼마였더라? 9,000원이었어요. 맞아요. 9,000원. 9,000원에 가져왔어요. 얘는 11,000원이고요. 가격이 여러분 또 궁금하시니까 제가 가격까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피스 로즈 군생인데 얼굴이 하나가 아니죠? 2두, 3두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3두로 데리고 왔는데 2두는 좀더 얼굴이 크죠? 크고 여기 3두는 좀 작고 커팅으로 된 거고요. 요거 만 원이에요. 얼굴 하나짜리가 보통 만 원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게 만 원이더라고요. 진짜 좋죠?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바뀌는 거잖아요. 파피스 로즈가 전체 빨강색으로 되고 약간 프릴감이 있는 요런 아이.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만 원? 만 원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요. 오늘 금이 좀몇개 보여요. 제가 가져온 아이, 금아이가. 이거는, 호베이 금이에요. 호베이 금이 진 보라색으로 빛깔내죠. 근데 이거 가격이, 이거 목대는 이렇게 다 굵은 목대고, 세상에 이거 6,000원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거 두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싸요? 제가 그랬는데 진짜 저렴하게 될. 어머나 이 부러졌다. 부러졌어. 아까워라. 가지고 오다가 부러졌네. 요거 사이즈는 목대는 이렇게 굵고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서 자구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6,000원 호베이금. 오 가격 좋습니다. 요거 너무 좋아서 또 착해서 데리고 왔고. 금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이 이건 이제 레몬 로즈 금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목대는 아직 목질은 안 됐어요. 연두색이고, 요거 이제 키우시면은 되는 거고, 지금은 약간 초록색이 더 많지만, 요 이제 뽀얀 백금으로 나오는 거고, 얘도 은은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7,000원이에요. 레몬 로즈금이 좀 사이즈가, 줌 사이즈 같은 게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예요. 7,000원에 데려가셔서 이제 멋지게 키우면 되실 것 같죠?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가격에 레몬 로즈금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이거, 매직진 골드. 맞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티지아과. 요거 두 포트에 세상에나 이거 6,000원에. 완전 득템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크게 보일까요? 얼굴은 자구는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고, 이렇게 커팅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된 거고, 가운데 부분이 이제 골드로 바뀔 거고, 이거 두개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두개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러면 아주 진한 빨강색과 골드색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데리고 왔어요. 어이구, 가득 찼네, 또 벌써. 벌써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화면에 가득 찼고, 그다음 두개 남았는데, 두 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이게 얼굴이 좀 커요. 하나가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10cm 포트인데, 두개 얼굴로 되어 있고, 입장이도 크고, 보니까, 사이즈도 좋아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더라고,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해서 키우면, 금방 핑크색의 블루 서프라이즈 보실 수 있겠죠? 동글동글 환엽에다가 뽀얀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어요. 얘도 신비스러운 빛감으로 나와요. 나중에 은은한 핑크색으로 키우다 보면 얘는 5,000원. 5,000원에 요런 아이 품었습니다. 이런 아이 품었고, 그 다음에 살짝 좀안 보이죠? 좀더좀 멀리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요거. 요거는 이게 사비아나 로즈래요. 저는 마블금하고 너무 닮아서 돌기가 없는 마블금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비아나 로즈더라고요. 요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완전 묵은둥이고 가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격은 제가 써드릴게요. 보고 이거 가격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제가 안 써놔서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착한 가격으로 해서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이 와이 입장 보시면 이렇게 위에 부분이 넓고 밑에가 조금 백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얘도 아주 노숙해서 달달달 달군 아이들 방울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가져와서 한달 동안 한달 이상 동안 노숙을 시키세요. 비도 맞히고 햇볕도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는 이쁜 아이들 소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달궈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소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방울이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화면이 꽉 차서 잘안 보이죠. 이렇게 밑에 것까지 있었죠. 방울이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안상 가득 또 오늘 채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군생들로 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소개가 거의 되고 있어요. 다른 농원에서도 거의 10,000원대 초반, 그죠? 10,000원이나 10,000초반, 10,000원 이하의 가격들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너무 우리가 구매하기 완전 좋죠. 완전 좋은 그런 아이들 오늘도 행복하게 이렇게 또 품어왔습니다. 제품에 가득 안고 왔어요. 이거는 방울이다에게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앞전 영상에 있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쪽으로 주문하시면 되시고 여기 밑에 하단에도 조그맣게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전화해갖고 마음에 드신 것이 있다면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나다 또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